Therefore, be advised, there is cleaning fluid on its toes. 네 몸 좀 빌리자. 너 진짜 아니야? 엄마는 착하게 생기셨는데 친아들은 맞냐? 형사면 예의는 경찰서에 막 두고 와도 되나? 네 엄마한테 유감은 없다. 근데 시간이 없어. 뭔 놈의 시간? 내가 곧 저 문으로 들어올 어떤 새끼 때문에 연락 달릴 거야. 근데 운동화를 벗지. 그리고 다 신어. 그럼 그 새끼 놓친다. 금방 저란데 네 엄마가 그러더라. 열심히 달려서 그 조폭 양아치 새끼 꼭 잡아 쳐넣으라고. 뭐 이런 또라이 짭새 새끼! 명팔이 왔냐? 차장님! 지구합니다. 이건 수사격과 부양하다 강력기로 발령받은 국고 성역입니다. 새로운 내 마누라 아니야? 저기 입 다물고 일단 뛴다. 저 새끼 놓치면 바로 이혼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나? 어? 잠시만요. 더 큰 건 없냐? 너한테 더 유리한 거? 여기도 그것도 꺼내봐. 너한테 제일 유리한 걸로. 형사총은 첫 발이 공포탄이다. 저 자식도 그 정도는 알아. 나한테 더 좋은 거 있는데. 첫 발도 공포탄 아닌 거. 형사 주먹. 네 스포츠 좀 했어? 뭐 복싱? 태권도? 대한민국 형사는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등등 기본이 20단이다. 그래서 팔 하나 부러뜨린 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 메뉴는 네가 골라. 부위는 내가 고를게. 형사가 나쁜 놈이라 싸움 못하면 되겠냐? 앞으로 너한테 들어오는 칼 내가 다 나눠 먹을 테니까 겁은 먹지 말자. 누가 그랬다? 형사는 칼만 나눠 먹으면 산다고. 누가 그럼 폼나는 말을. 이따 묻힌 사람. 잘했습니다. 고생했다. 이건 다 무슨 사건 증거품들입니까? 오, 야야야! 그 만지지 마. 그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야 그거. 금방 알게 될 거다. 용의자가 노숙자인가? 용의자가 형사다. 에휴, 진짜 어디서나 훌러덩훌러덩. 야, 인마 차 형사, 너 인마 경찰서가 니네 집이야? 아니면 빨래를 엿다 말려. 아, 이 자식이 경찰서에서 노숙을 해요, 노숙을 진짜. 아무리 민원 넣어도 안 통해, 진짜. 아니, 그 게시판에 노숙 형사 민원 글 그 박 형사님 쓰신 거예요? 아니, 무슨 노숙자가 노숙자를 신고해? 아이, 진짜. 아이. 차 형사님은 집이 없으십니까? 야, 사람 말 개무시하지 말고 좀 치워라, 좀, 진짜. 아, 진짜. 야, 너 그 주황준 형사 사건은 알지? 어? 독거 나오기 전에 장사 파트너. 그 후로 저 자식 성질이 좀... 하여튼 범인 잡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지 싶다. 보고서 일장을 운동화 하나로 퉁치냐? 끈이나 잘 묶어, 엄마. 이따 발발이 젖을 때 풀어지면 어쩔 거야. 여기 나타난다고 제보까지 받았는데 꼭 잡아야지. 대낮없이 제보도 오고 이상해. 아, 그 당산동 택시기사 사건 수사도 않고 이대로 쪽네? 나는 왠지 찜찜하던데. 그 모의선 명백한 자살골이라고 사건 종결 하라지 않냐? 자살인지 아닌지 죽은 사람한테 물어봤대? 평생 운전대만 잡은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분신 같은 자기 차를 박살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그리고 형사가 수사도 안 했는데 사건을 종결해? 아, 내가 수사한다, 이 사건. 그러니까 네가 꼴통 소리를 듣는 거야, 인마. 실은 나도 그게 좀 찜찜해서 말이야. 요즘 알아보다가 찾아낸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갔냐? 뭔데? 어? 아, 서에다 두고 왔나 보네. 아이고, 그렇지. 아무튼 형사면 그래야지, 응? 형사 짓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지, 일생을 울고 찾고 싶은 놈이 딱 한 놈 생긴대. 그러다 어느 날 느닷없이 눈물이 막 난대. 그 새끼가 잡고 싶어 미치는 거지. 그럼 그땐 진짜 형사가 다 된 거다. 개뽕. 응? 눈물만 자면 형사인가? 자식이 진짜인데. 마, 넌 여태 눈물 나도록 잡고 싶었었던 놈 있었냐? 없었냐? 아이고, 자동타기. 그래, 동타가, 넌 아직 형사될려면 멀었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나 안구건조 중이야. 벌써 너가 났어? 어? 뭐 아니면 풀어보든가, 이 자식아. 아이, 진짜. 아, 비가 오네. 아, 이 우산 안 가져가는데. 아, 참. 형! 들었어? 아유.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누워있어. 누워있어. 헬멧 쓴다, 시시. 요새 뭐 이런 거 씌워놓고 취조하는가 봐? 무슨 변태도 아니고 진짜, 씨. 갖고 올라면 좀 큰 그릇 갖고 오든가 안 하고, 씨. 지지마라, 지지마라, 다 들어갔다. 됐나? 그걸로 휘둘러봐. 아이고, 씨. 마음의 준비해라, 에. 진짜로 찌를지도 모른다, 어? 이 느낌이 아니야. 아니, 또 어떤 놈이 이렇게 찌르고 내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설의 칼잡이 용나이프로 잠깐 살았을 때도 이래 찌르고 비트는 놈은 몇 명 없었어요. 아무나 비트는 게 아니거든. 응? 비틀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말대로 그 새끼 거기 쑤신 다음에 비틀었어. 놈이야 그 새끼. 그래 용팔이가 의리 하나는 있지. 그래서 깜빵 동기 엄마 장례식도 나타나고. 의리하면 용팔이지. 그놈 칼에 내 파트너가 죽었다.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도 있고 너희 같은 놈들이 때로 덤벼도 끄떡없는 강력반 베테랑 형사. 네가 명심할 건 네가 아는 거 다 풀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간다는 거야. 아니 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모르는 건 모른다 카지 뭐 아는 건 모른다 카가 지금. 머리가 나쁘냐? 벌써 있게? 대한민국 형사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복싱 등등 기본이 20단이다. 그래서 다리 하나 분지는데 수십 가지 기술이 있어. 메뉴는 네가 골라. 부위는 내가 고를게! 얼굴만 때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어보세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와, 역시 뉴스는 가슴으로 전해야 돼. 야, 저건 미필적 고의를 가장한 그냥 고의라고 본다, 난. 야, 근데 저거... 원래 네가 냈던 기획안이었냐? 112 불러라. 좀 있으면 도둑년 하나 실어 가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이번 기사 아이템이 실종된 기자의 양심이거든. 모델로 네가 딱인 것 같아서. 잘 나왔다. 내 취재 아이템 내 제보자 다 훔쳐가서 뉴스 꼭지 다니까 좋냐? 걱정 마, 모자이크 처리는 해줄게. 근데 가슴 사이즈 때문에 넌 줄 다 알아보겠다, 야. 너 내놔라, 이거. 나 이번에 시리아 전공기자 신청하려고. 전쟁터엔 다 취재에 목숨 건 기자들만 오잖아. 거기라면 기사 뺏길 일도 없고. 야야,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아, 나 그리고 발가락 2개 남는데 이따 기사 쓸 때 좀 빌려줘? 야! 저기다, 그만해. 네가 참아. 네가 참아, 네가 참아. 미안해. 아, 미친. 진짜 속이 나네요. 야, 진짜 개발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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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기자, 무슨 좋은 일 있어? 선배, 송이 방금 UFC에서 상대방을 그냥 빡빡 KO로 눌렀거든요. 어? 송 기자 투잡대요? 오. 아, 아까부터 부장이 찾던데. 아, 부장님도 이번 기획 좋다면서요. 좋지. 아, 누가 그 기획 없지? 뉴스는 그대로 가고 보도 기자만 좀 바꾸자는 거지. 그래서 누구로요? 야, 그러니까 누구냐? 부장님. 어. 설마 얘요? 나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뉴스에만 나오면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 나잖아. 그거 발음새서 날린 거 너만 몰랐구나. 볼펜 물고 아야우요부터 다시 하자. 볼펜 빌려줘? 너 말 다 했어? 아직 남았다, 이씨. 너 뇌 없니? 손 없어? 왜 맨날 남이 차린 밥상만 훔쳐가는데? 내가 언제 미친년아? 넌 맨날 그랬어, 이 도둑년아. 아이고, 그만. 송 기자인데 오른팔, 어? 정 기자인데 왼팔. 부장님 왼손잡이시잖아요. 알고 있었어? 송 기자, 네가 더 능력자잖아. 네가 다른 거 하자. 그럼 제가 특정될 만한 걸로 잡아올게요.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뛴 제대로 된 탐사보도 만들어서 뭐가 진짜 뉴스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땐 스튜디오 생방. 저 주세요. 야, 송. 특종은 아무나 잡냐? 특종은 어? 요런 게 특종이지. 오늘 조회수만 벌써... 야, 봐봐. 형사가 맨주먹으로 나쁜 놈을 때려잡는데 아, 죽여 그냥. 뭐? 형사가 사람을 죽도록 했어? 왜 맨날 네가 듣고 싶었더라만 듣냐. 와, 맞네. 원펀치가 쓰리강내일 날리는구만. 이 정도면 거의 전체 5주 아니냐? 참, 이거 형사가 아니라 순깡패네, 깡패야. 예전부터 느낀 건데 너는 형사들 되게 싫어하더라. 내가 언제?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형사가 칼 맞고 죽은 사건 있잖아. 이 사람 그 죽은 형사 파트너다. 근데 너만 알아. 이 형사 죽은 후에 비리가 막 어마어마한가 봐.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빨리 쉬쉬하면서 덥잖아 부리긴 거지. 근데 이건 뉴스 나가면 나 진짜 죽는다. 그럼 아직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죽은 조항준이 자리에서 상납받은 돈 봉투가 발견된 건 알고 있지? 그보다 조 형사가 최근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뭐 들은 건 없나? 누굽니까? 항준이 형한테 돈 줬다는 놈이. 알면 가서 펴주게? 그게 너 특기라며. 비리로 얽힌 죽음이야. 내부에선 조용히 덮고 가자는 분위기니까 자 형사도 이제 그만. 그러니까 누구냐고. 황준영 그렇게 죽인 새끼가! 팀장님. 어쩌겠냐. 상부에서는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는 분위기인데. 아, 그리고 네 동영상 때문에 지금 서장님도 곤란해지셨고. 그러니까 당분간 근신한다 생각하고 조 형사 사건에선 손대. 싫습니다. 항준이 우리 식구였잖아요. 형사가 뭔데? 아니, 제 식구 죽인 놈도 상부 눈치 봐가면서 잡아야 합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조 형사가 비리나 저지를 간땡이나 되냐고요. 우리 손발 다 묶어 놓으면 아니, 죽은 놈보다 더 불쌍하잖아요, 이거. 박교사님, 나도 니들만큼이나 답답해. 하지만 말이야, 우리 식구 죽어나갔다고 다른 사건 다 손 놓고 있을 거야? 아, 다른 집도 또 초상집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 사건 한번 막아보자 이거 아니야? 서동탁이, 내 말뜻 못 알아듣겠어? 저 꼴통이잖아요. 야, 너 자식아,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은 당장 옷 벗고 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부터 형사 안 합니다. 야, 아, 저 자식이 저거 정말.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차동탁 형사님이시죠? 저 MBC 송지한 기자입니다. 형사님께 취재 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때문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살해당한 조항준 형사님 파트너셨죠? 조 형사님 죽고 난 후에 특조에서 형사님 비리를 찾아냈다던데. 누가 비리 형사라는 겁니까? 아, 깜짝이야. 아니, 왜 소리는 질러요? 그래서 취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팩트를 임팩트 있게 다뤄주겠다는 건데. 팩트는 조항준 형사 비리 형사 아니라는 거고, 임팩트는 쪽의 새끼들이 개새끼라는 거고. 그건 취재를 해봐야 아는 거죠. 진짜 비리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 말이 안 통하는 여자구만. 아니, 거기서 여자가 왜 나와요? 송지한 기자라고 했죠. 당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와, 이거 지금 협박하는 거죠? 진짜 형사가 아니라 순 깡패였네. 그것도 아주 무식한 깡패 대빵. 그러니까 앞으로 그 깡패 대빵 눈에 띄지 말라고. 이씨. 와, 전화도 지가 먼저 끊어. 진짜 개미나네. 씨. 잠깐만 나와보시고, 당분간만 우리 사정 좀 봐줘. 여기 지금 초상집이야, 초상집. 다른 기자님들처럼 사건 정보 전화로 다 말씀드릴게요. 부탁해요. 미안. 이 형사님, 형사님! 아, 참, 기자한테 뭐 감추고 싶은 거라도 있나? 한 번만 더 확인해봐. 니들 백업 파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아, 선배님, 제가 도대체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날 저 교통계 CCTV에 버그가 생겨가지고요. 백업이고 뭐고 파일도 그냥 싹 다 날아갔습니다. 아, 선배님, 여기서 자꾸 이러시는 거 진짜 이거 업무방해입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아, 미치겠네, 정말. 사람 쫓는 일 하지? 만원만 돼. 그거 진짜 내가 쫓는 놈 어디로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아는 거야? 그보다 얼마 전에 칼끝에 운명이 바뀌었네. 손 풀어봐. 그거 참 재미나게도 바뀌었다. 조만간에 기가 막힌 짝이 생길 거야. 그러면 그냥 한 몸뚱이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오빠들이 사니까. 전 검사장님과 국장님만 따르겠습니다. 자, 조항준 정서사과 잘 마무리되고 계신지. 그게 아직 내사 결과 비리가 나왔다면서. 그럼 대충 덮고 끝냈어야지. 혹 차동탁이 그놈 뭘 알고 미친놈처럼 들쑤시는 거면.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확실해? 죽은 놈도 제 식구였고 산 놈도 아직까진 제 식구입니다. 마수장 잔입이 없네. 춥고 배고픈 짐승이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아둔한 놈들은 그저 저들끼리 끌어안고 취해 버티다 함께 굶어 죽지만 영리한 놈들은 시짝의 목을 물어뜯어 가죽 속을 파먹고 그 속에서 겨울을 나는 법이지요. 일 하나 처리해. 차동탁이 엮을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놈을 엮어. 차동탁이가 다신 그 사건에 기웃대지 못하게. 가짜 배역 한번 세워봐. 그림에 딱 맞는 놈이 하나 있죠. 일주일 새 바뀌네 임마. 넷. 아, 날씨가 나쁘네. 집에 있는 아줌마가 무지 슬프겠다. 수술 들어가자. 뭐 가격은 상관없고요. 무조건 크고 반짝이는 애들로. 제가 예쁜 애인이 좀 많아서 몇 개 두쳐. 오케이, 동공 확장해 주시고. 잠시만요. 예. 그래, 민철. 아, 동창회 선생님도 오신다고? 아니요, 괜찮아. 그래. 실례지만 어느 고등학교... 휘문고 99회입니다. 휘문고? 나 85회! 아, 그러시구나. 선배님이시구나. 어쩐지 처음부터 저기 가더라니까. 미끼 물고 입꼬리 올라가 주시고. 어머, 강 대표님! 아우, 이게 누구야, 사모님? 그때 대표님이 알려준 주식 정보 대박 났잖아.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저희 언제 예쁜 애인 대동하고 저랑 식사나 함께 하시죠. 선배님. 부탁한 건 내가 일주일 내로 준비해 놓을게. 후배님. 자, 그럼. 자, 그러면은 목걸이 값은 제가 바로 이체해드리면 되죠. 우리가 이런 건 또 정확해서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기야! 자기? 이것들이! 아우, 올려내라. 아우, 어떡해. 밥은 먹은 걸로 해야겠다. 공수차, 사기 전과 5번. 6개월 전 보석 사기로 조 형사님한테 잡혀 들어갔다가 조 형사님 죽기 전날 출소한 놈인데 이 조 형사님 통신 기록을 보니까 사건 당일까지 공수창한테 걸려온 전화가 여러 통이었습니다. 얘 뭐 지출소하면은 조영사님한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사건 현장에서 공수창이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제가 저쪽 골목길에서 오줌 싸고 있었거든요. 오줌 싸는데 막 이쪽에서 막 사람 때리는 소리가 나.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뭐가 있다 봤더니 파이버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고 내가 뛰어 들어갔죠. 근데 그 사람 눈빛이. 당시에는 지가 범인으로 몰릴까 봐 신고를 못 했었는데 범인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고 잠이 안 오더라. 그때 봤던 얼굴이 저 얼굴 맞대고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하필 그날 교통 CCTV도 뻑이가 현장에서 살인 흉기는커녕 쥐새끼 발자국 하나 발견된 게 없었는데 느닷없이 목격자가 나타났다? 야 이거 뭔가 이상하지? 냄새난다 그지? 냄새나죠? 예? 아 왜 용의자가 파악이 됐댄데도 지랄이야 요. 뭐? 지랄이야 요? 차 형사 꼴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좀. 동탁아. 팀장님 이 새끼 진짜 맞는 겁니까? 그런 거 같다. 정황 증거가 딱 그러네. 아 어쩐지. 아 나 윤바 이거 사진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느낌이 팍 온다고 했어 내가. 야 요거 사기가 전공이고 소매치기가 부전공이면 야 하여튼 이런 놈들이 제일 힘든데. 예? 예? 팀장님. 자 일단은 그 주변인 탐문 수사부터 시작하시죠. 그래 뭐 미련하게 잠복하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는 이 새끼 못 잡습니다. 전도님 실은 딱 10억만 풀리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양평에 땅이 안 팔리네. 누님만 도와주면 이자 3배로 쳐서 갚아줄 수 있는데 맞냐? 예? 창의력 부족한 새끼. 레파토리 좀 바꿔. 사기 현행 범인 체포해. 아 예. 스탑. 골프 치고 커피 마시는 게 달아. 그게 무슨 현행범이야. 형사님 그것들 다 뭐야? 어? 뭐 공수창이랑 어깨만 스친 전적이 있어도 일단 다 쫓치고 건가. 어디서 밥을 먹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어디서 똥을 쌀까? 자 지금부터 그놈의 행방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적는 놈이 있으면 바로 내보내준다. 어때? 어? 견적 딱 나오지? 어디 뭐 임자 없을까? 이걸 왜 나한테 갖고 와? 그것도 작물을. 작물이니까 형한테 갖고 왔지. 요즘 전당포에서 작물 취급 안 해. 짭새 무서워가지고. 야, 그새는 나도 무섭다. 아, 근데 너 나 너무 믿지 마로. 에헤이. 참. 아니 세상 천지 깜빵 동기한비 좀 나 누구 믿나? 어? 그래 뭐 알아는 볼게. 오케이. 그럼 나는 갑니다. 응. 연락할 거야. 받아. 공수창이 지금 어디 있을까? 누구? 그새 깜빵 동기 잊었어? 그 안에서 제일 친했다던데. 아, 친하긴. 수갑 채운 인간은 기억해도 깜빵 동기 뭐하러? 아 그래? 오케이. 너 요새는 불법 수술 같은 거 안 하지? 그럼 나 요즘에 밥 먹고 털음도 안 해. 그것도 불법일까 봐. 그러게 왜 비뇨기과 의사가 여자 가슴을 만져. 그래 했어 불법 수술 했어. 아니 신의 손이네 뭐네 지들이 돈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사정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근데 그나마도 나 손 딱 뗐어. 나 가운데 바꿨다. 믿음 소망 사랑해서 아랫돌인 비뇨기과 윗돌인 성형외과로. 킹스맨이네. 이야 어? 이거는? 응? 그럼 이거는 뭘까? 아니 나 이번에 들어가면 의사면 완전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려고 왔잖아. 내가 지금부터 숙제를 해줄 거야. 숙제? 그 숙제 잘 해오면은 난 오늘 여기서 아무것도 못 본 걸로. 지금 그 말은 바꿔먹기 하자는 소리? 아 분명 특종의 냄새가 나는데. 아, 어떻게 들어갔지? 아이고 빨리빨리들 쓰고 집에들 갑시다 좀. 컨닝 하지 마 컨닝. 시험 보냐? 공수창이 그 새끼가 형사살인범이야. 아는 거 다 써라. 니들도 괜히 공범으로 엮이지 말고 알았어? 형사살인범? 네, 그 형사살인 사건요.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서 지금 수사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특종으로 뉴스 내보내게 해주십시오. 당신 뭐야? 이거 어디다 전화하는 겁니까? 특종은 뭐고 뉴스는 뭐야? 아, 저 그러니까 저 누군가 특종을 벌이면 우리가 그걸 또 주워서 뉴스도 만들고. 여기 청소 어머니들 얼굴 다 아는데 이분은 처음 보는 어머니인데요? 혹시 기자? 아, 그럴 리가요. 그럼 저는 청소할 게 남아서 이만. 우리 혹시 여기서 만난 적 있나? 혹시 이태원 클럽? 뭐 아님 말고요. 나도 형 사람에 딱 질색이라.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지금 빨리 가봐야 돼가지고요. 아, 네, 금방 갈게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서요.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죄송해요. 송지연 기자, 당신 맞지? 아, 맞아요. 차동탁 깡패 내 빵. 아니, 형사님. 요즘엔 취재를 이렇게 합니까? 꼭 도둑고양이처럼? 이 사건 뭐 있죠? 조항준 형사 죽고 나서 갑자기 비리 사실이 나온 것도 그렇고. 당장 뉴스에 낼 거예요. 용의자 이름이 공수창 맞죠? 깡패 대빵. 아니, 차 형사님 지금 범인 취조예요? 되게 무섭게 분위기 잡네. 형사 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피해자 가족 만나는 일. 우린 매번 똑같이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범인 꼭 잡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아요. 저한테도 다른 어떤 범인보다 꼭 잡고 싶은 놈이 한 명 있습니다. 한 아이랑 약속을 했거든요. 아버지 죽인 범인 꼭 잡아서 벌받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면 그놈이 어디 있는지, 뭘 먹는지, 어디다 똥을 싸는지까지 다 파악해서 그럼 꼭 잡아야 합니다. 그 뉴스 치고 나가면 그 용의자 다 놓쳐요. 기자한테 보도하지 말라는 말을 참 무섭게 하시네요. 지금 그쪽이 제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도덕 과목 되게 못했죠? 이럴 땐 보통 괜찮냐는 말을 물어보던데. 학교가 달랐나 봅니다. 보통 이럴 땐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배웠는데 난. 고마워요. 원래 깡패 대빵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일이 지금 형사님 일엔 방해가 되고 있단 말이죠? 좋아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사람들하고 한 약속 꼭 지키세요. 그럼. 널 소매치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넌 지금부터 너는 지금부터 묵찌발을 행세할 수. 어? 어? 어, 묵비꽃만 행세해라. 알겠어. 알았어. 와. 아유. 아 그래 뭐 다쳤어요? 많이 놀랬죠? 아니야 뭐 조금. 아유 그래도 안 다친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 아 그러면은 우리 하루에 딱 3번만 놀랍시다. 여기 놀랬을 때 표정이 되게 예쁜 거. 본인 알란가 몰라. 어? 차가웠다. 차가웠어. 고만 먹을까? 어 아니야 먹어. 딴 데 볼게. 응. 결혼하자. 어? 시창 오빠, 시창 여보. 아니 그냥 오빠는 그거 해. 기둥서방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 이제 소매치기도 되게 잘해. 짠. 그거 언제? 또 그걸 오빠 빵에 간 동안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았어. 오호 이 집이 돈 많네. 이걸로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야 없는 인간 착한 인간 아픈 인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 잊었어? 거기 집엔 거기서 아무것도 안 껴. 이쁘잖아. 이쁨 착한 거다. 이씨 내놔. 뭐랄까 되게 특이하게 예뻤어. 거기 집에 뭐가 예뻤다고? 순강년이었는데. 오호 이것 봐 딱 걸렸어. 어? 그 기집애도 어릴 때 순 못난이었네. 아까 그 얼굴 완전 갈아엎은 걸 거야. 응? 자, 손 풀고. 나는 준수 삼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반 형사이기도 하다. 고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녀석은 이따 경찰서로 잡아간다. 알았나? 네. 자, 힘 빼고. 자 준비. 시작! 자, 슥! 미안해요. 이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도 준수한테 전 항준이 형 대신 사람입니다. 참, 그날 그이가 입었던 옷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들도 못 찾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해서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인데. 그게 어디 갔냐. 걱정이에요. 벌써 아빠 빈자리 느끼는지 부쩍 심통만 늘고. 조준수, 이제 만으로 갈 건데 인사도 안 할 거야? 안 잊었지? 범인 꼭 잡아서 혼내주겠다고 했던 거. 다음에는 준수 편 좀 들어줄까? 우리 둘 다 좀 비겁해지면 되는데. 아니, 다음에도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형사 될 거니까. 알겠지, 마루나? 그래. 이번 달은 영식은 좀 많이 나왔다. 우리 아들님이 학원비 빙탕 쳐서 인마. 웃으니까 이제야 인물이 좀 사네. 아, 짭쌀 씨, 나한테 관심 있어? 나 나가면은 아저씨 따까리 시키려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지 안타까워서 그런단 말. 너 나오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꼴통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뭐 하는 짓도 너랑 똑 닮은 놈이다. 그 사람도 짭새요? 이봐. 와 맞네. 나 짭새 따까리 시키려는 거. 사기꾼 새끼랑 형사랑 잘 두 친구 먹겠다. 이 자식아, 내 말하면 이 자식 말. 너 발랐다 형사 만나고 와서 왜 슛을 쪼개? 나가면 그 형사 찾아가서 복수해야지. 꼭 그래야지. 미친. 그래라 꼭. 딱 형사하다가 좋을 관상이었어. 고작 고우 살고 갈 거면서 개뿔 누가 누굴 도와준다고 이 사발을 까. 난 모르게 always 난 그대로 난 그대로